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정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정 9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계시면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혼자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릇.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택하고 내가 직분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카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어,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을 바울과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 아, 서론적으로 세, 생각해 볼 것은 세틀과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틀 인생이에요. 세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삼칠나라 살려라, 오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삼칠나라 또 세계 복음화 살리는 증인으로서 현장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 현장 바로. 사역자 조장, 네,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이 먼저 새틀 인생이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서 현장을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스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소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펴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일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그 일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요, 이 일에 대해서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역자 조장의 사역 이것이 오직이 되어져야 되겠고, 이것이 올인이 되어지고요. 또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 주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어린 집중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응답을 채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크게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채워 주시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해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내게 맡겨 주신 이 직분 안에서 부르짖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채워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의 예틀과 새틀입니다. 예틀과 틀 오늘 우리에게도 예틀이 있고 새틀이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도 보면 예틀과 새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울의 예틀은 뭐고 바울의 새틀이 뭔가?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속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 에 보니까 바울의 어, 예틀이 나옵니다 바울의 예틀 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예틀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그 수많은 율법에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예트를 보니까요, 다른 것은 다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면 하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한 가지만 있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네, 신분이고 그런 가정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 세워졌는데 이 바울은 예들을 보니까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른 것다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 있잖아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새 틀이 뭐냐? 바울의 새 틀. 바울은 어떤 새로운 틀을 가졌습니까?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바울의 세틀이 뭐죠? 예틀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신분, 그런 배경,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것으로는 새들의 인생을 살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다 내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탑인난 우리 지역의 지역장 사역자 조장 여러분은요 새틀 인생이에요. 새틀 인생. 내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려고 했던 이 다른 것 복음의 다른 것들은 다 내어 버렸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위하여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오직의 인생을 살수 있게 되어졌고. 이 글소를 위해서 우리는 올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글소를 위해서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 바울과 디모델을 보면서요, 어, 예틀 인생이 뭐고, 새틀 인생이 뭔가 깨닫고, 예. 지난날들의 그 복잡했고, 정말 인생에 하나도 답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 디모데입니다. 위에는 이 바울의 예틀과 세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도 예틀이 있었어요. 디모데의 예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이하 2절에 보니까 그, 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여기 보니까 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강하고 한 이야기가 뭡니까? 아직도 이 디모데는요 약한 그런 어, 목회자였고 약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바로 그것을 이 디모데에게 일러준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요 바울의 말대로 언약을 잡고 말씀 안에서 강해지기 시작한 것을 알수 있고, 정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뒷무대에게 어떻게 강한 삶을 살수 있느냐. 너는 지금부터 영적인 병사다. 병사같이 강해져라. 경계하는 자다. 법대로 경계하듯이 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달려가면 강할 수 있다. 농부처럼 강해져라. 이렇게 바울이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약한 것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약한 것은 글소 예수 안에서 예수일세의 은혜만 받으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약한, 약했던 옛날 모습, 다 뒤로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디모데의 새틀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새틀의 삶을 살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요 고통 당하고 박해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디모델은 모태의 신앙으로 태어났잖아요. 디모델은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말씀, 성경말씀을 깊이 예,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틀 인생의 삶을 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어지면 문제를 응답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적으로 약했던 이 뒷모델에게 사도 바울이 예틀을 벗어버리라 약한 어, 영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틀 인생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굳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예틀을 벗고 믿음과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새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과 디모데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가 붙잡은 언약이 무엇인가? 자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먼저 보죠. 바울이 붙잡은 언약. 사도행정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문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렸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왕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뭐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뜻을 가지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바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전심 전력해서 나아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생명 걸 같이 있는 사명을 온약으로 잡았어요. 생명을 걸 그런 같이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리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전부 각각이었죠. 바울은 바울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그게 도대체 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달려가는 길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내가 달려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지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숨 쉬는 것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내가 살아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존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일, 하나님의 일 구분하지 마세요. 내가 숨 쉬는 것 자체도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다. 생업을 위한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맡겨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네.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숨 걸어야 되겠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잡은 언약이 뭡니까? 로마 복음화. 보금화. 로마 복음화는 이 언약을 잡았어요. 아무도 이 로마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을 때 바울은 이미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될 것을 이렇게 선포한 걸알수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무슨 약입니까? 사도행 19장 21절에서는 바울이 로마 보음마에 대한 그런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가졌잖아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27장에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바울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각각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정말 사명을 깨달으면요, 내가 할 일과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바로 그 언약을 잡았어요. 바울이 잡은 언약.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겠다. 오직 로마 복금마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이 로마 복금마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요. 디모데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디모델은오약의 후대입니다. 오약의 후대. 디모델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오약 안에서 태어났어요. 디모델 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 속에 있었던 언약이 후대인 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을 알수 있어요. 이 디모데는 요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아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할머니에서부터 그 언약이 어머니에게 전달되어졌고 어머니가 나에게 전달해 주셨구나. 나도 이 언약을 후대에게 또 전달해야지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중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우스 2장 1절에 이 7절까지 보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영적인 강자에 대한 그런 언약을 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영적으로 강하게 되어지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영적인 강자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흑암의 세력도 여러분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디모데에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강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다른 것으로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정말 강자라고 할수 있는 그런 배경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것들로 강해져라 좀더 공부하고 좀더돈 많이 벌고 좀더 출세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역자 조장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전달받았던 것이 언약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사역자와 조장들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죽어 있는 심령들뿐만 아니라 또 병약한 영적으로 병약한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병약한 이들이 말씀의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 지난 주에 어, 사역을 하면서 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어, 가장 먼저는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흑암의 문제다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삶의 문제.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두 번째 문제가 뭐냐? 정신적인 문제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정신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해져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위의 전도 대상자들 중에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정신 문제를 가진 가족을 둔 그런 가정도 있는데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어, 대상자나 또그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을 계속 말하다 보면, 영적으로 심각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도요, 정신이 제대로 이렇게 어, 들어왔을 때,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면 되어집니다. 귀한 영혼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다 보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또 영적인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역자 조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언약의 여정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갖습니까 디모데후서 사장 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이 일에 전심 전력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는요 언약과 직분을 누렸어요. 언약 또 직분, 언약과 직분을 누렸습니다. 사역자 조장이 직분, 누리는 직분이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직분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언약이 여정이 뭔가? 바울이 간그 온약의 여정, 먼저 빌리포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요. 바울이, 바울의 이 과거 배경입니다. 과거의 배경들을 보면, 바울은 베냐민 집하고 또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이고요. 예루살렘에 유학했고 또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이렇게 공부했고 또 로마 시민권자고 바리새 율법 학자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서론 부분에서 예틀이라 그랬는데요, 예틀 그 모든 배경들이 바울이 복음 깨닫고 사역하는데 이게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건 나쁜 일이 있었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발판으로 이렇게 삼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또 쓰라린 일 아픈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금의 여러분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배경 이것을 네, 탓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하고요.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배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 어느 정도로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인 사람 잡아서 가두고요. 또, 스대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핍박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인종 9장 10절에서 15절 보니까 바울의 인생 전환점이 나오죠. 어디였습니까? 바울이 핍박하기 위해서 담의색으로 가던 중에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인생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장 5절에 보니까 강한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땅바닥에 거꾸로 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바울이 소리쳤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가는 길을 막고 나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은 분명 전능한 창조자일 터인데, 전능자일 터인데, 나를 이렇게 가는 길을 막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한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달려가는 그 길을 꺾어버리고 방향을 전하게, 전환하게 한 분이 바로 예수구서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되어졌어요. 사도. 사도는요, 아무나 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 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활의 예수님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담에 계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도로 출발하게 되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글서의 증인이 된 바울입니다. 오직 글스도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가는 증인의 삶을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어, 사도행진 10장은 바울의 인생 전환점이 있는, 어,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금을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보니까 우상 점술 무속인, 네. 에, 무속인과 또 점술 우상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전심 전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이 보니까 규례대로 회당을 찾아 들어갔다 그랬어요.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이 예수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니까, 두란노에서는 제자 운동을 펼쳤고요. 로마 16장에 보니까, 로마 복음할 그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원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의 모든 배경들, 네, 바울의 중심에서는 다 내버렸지만 이것이 바울 사역의 발판이 되어졌고 또 바울이 이렇게 예수 를 만나서 증인이 되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디모데의 원약의 여정입니다. 디모데 디모데가 바울처럼 언약의 여종을 가게 되어졌는데,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이야 5절에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된 언약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는요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졌어요.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 체질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언약이 전달되어졌어요. 언약 전달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과 눈물, 믿음과 눈물이 전달되어진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중요한 것은 바울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바울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죠, 디모데는. 자, 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제자 사역을 잘했는가 하니까 어, 바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역 사람들이, 네, 지역에서 칭찬받는 그런 디모데가 되어졌어요.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역에서까지 칭찬을 받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의 뒤를 이은 목회자로 거듭났어요.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한 디모데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훈련되어지고요.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 성경 간단간단하게 네, 어, 한번 읽어드리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줬던 그 언약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훈련시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힘써라, 하나님 앞에 사역해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요, 더 배워라. 그것까지고 안 된다. 왜? 너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너는 사역자니까 더 배우고 더 확신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네가 듣고 배운 것을 전달해라. 선포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작은 네 번째는 로마복음마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로마복음마의 일꾼 디모데우스 3장 1절이야 17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마지막 때의 고통을 알았어요. 마지막 때의 고통, 마지막 때의 핍박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바울이 말했고, 이런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랴. 이 디모데는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복음마에 대한 언약을 그대로 가졌어요. 바울이 로마 복음마에 대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사역했듯이 이 뒷무대도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 복음마를 위한 그런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정 조장 모든 여러분은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다음에 훈련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좀 얼마 한 다음에 몇십년 후에 언약의 여정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복음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덕 말씀을 깨닫는 대로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온약의 여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여정을 가고 있다 확신하면서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역자 조장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바울과 딘모데가 남긴 작품입니다. 바울과 딘모데가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까? 뒷무대 우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뒷무대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리고 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게 의의. 멸류관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전달하면서요. 함께 말씀을 누렸어요. 어떤 핍박 환란이 있어도 우린 달려가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고 디모데는 이것을 또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모든 자.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언약을 잡고요. 믿음의 작품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남긴 작품이 뭐예요? 바울. 바울 그룹이죠 로마 성경부터 14권에 성경을 남긴 거예요 14권의 바울서신 이 14권의 바울서신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또 신학에 가장 밑거름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스 4장에 보면요 생명권 제자들이 어, 있습니다 생명건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고 목숨을 건 바울 대신에 내가 죽어도 네, 한이 없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생명건 제자들이 준비된 것을 알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델 디모델을 제자로 세웠어요 디모델은 제자 중에 제자죠 네 이러한 작품들을 바울이 남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가 남긴 작품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은 열네 권의 서신을 남겼는데 이 디모데는 목회 서신의 배경이 되어졌어요. 목회 서신, 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기록은 물론 바울이 했죠. 그런데 바울이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네. 어떻게 강하여지고 어떻게 목회하면 될지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이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목회 서신의 배경이 되어졌고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어,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이런 제자들을 남긴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졌죠. 로마, 로마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디모델을 보니까요, 언약 안에서, 보음 안에서, 사명 안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디모델처럼 정말 영적인 그런 작품들을 남기는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남길 세 가지 작품이에요. 응.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겠는가? 네. 내가 어떤 작품을 남기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어,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보금 전도로 살린 생명이에요. 생명. 이새 생명은 복음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자랑의 멸류관이 나옵니다. 자랑의 멸류관. 무엇이 자랑의 멸류관입니까? 전도로 구원받은 생명. 전도로 구원받은 생명이 바로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멸류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정말 나의 참된 자랑, 나의 참된 기쁨, 나의 참된 멸류관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 하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 7 나라 살릴 제자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5천 종족, 살릴 그런 제자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돼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것을 깨닫고요. 이 제자를 남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바로 제자 남기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언약 전달할 랩런트입니다. 랩런트는 랩런트인데 어떤 랩런트, 랩런트냐, 언약을 어, 전달할 랩런트.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생명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우리 대대손손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 언약의 전달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바로 언약 전달할 랩런드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전달되어진 외할머니 어머니 나 나로부터 또 다른 생명들 복음을 깨닫고요 생명이 살아나도록 계속해서 이 언약 전달 사명에 전심 전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과 지역을 맡고 있는 이 사역자와 조장들이 바로 이러한 언약 전달자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 원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중심 그대로 디모데가 가졌고요. 그 중심 가지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전심 전력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바울과 같은 여러분이 바로 디모데 같은 그런 원약의 사람, 그런 원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바울과 디모데 같이 온약의 여정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예틀 인생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틀 인생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도하여 주어옵소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 조장들에게 주어가는 생명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달할 때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의 술세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현장과 렘런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